우리 삶에서 기쁨, 성공, 사랑, 희망, 행복, 그리고 슬픔, 아픔, 실패, 고통, 모욕, 절망은 항상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에 시선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일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내 삶을 방향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거나 뒷전에 밀쳐놓는다 해도 당신을 바라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분명한 증거입니다.